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한국 철학이 왜 아직까지 자기 철학을 정립하지 못하는가를 말이죠. 인간의 그 피지컬한 특성과 더불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뭐 아주 쉽게 말하면 페니스가 없는 한국 철학이다. 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페니스링의 남성 성기를 얘기하는데 뭐 이걸 팔루스라고 얘기를 하죠. 팔루스는 좀 문화적인 용어입니다. 없는 한국 철학. 그 굉장히 좀 상징적인 심보릭한 이제 얘기입니다. 은유죠, 일종의. 예, 은유적 기법이죠. 뭐 시인들이 들었을 팔루스 페니스가 망철학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철학을 하는 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 흔히 그 거의 남자의 전유물입니다. 남자. 여성은 철학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여성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하고 다르죠. 철학 예를 들면 철학과 철학이 있죠. 철학과 음악의 작곡이 있죠. 작곡. 철학과 작곡은 말이죠. 이, 뭐, 물론 남자, 여자, 여성 철학자가 있고 여성 작곡가가 있지만 대개 보면 남자의 거의 전유물이었어요. 거의 전유물이었어요. 이었다. 지금은 조금 이제 다르죠. 요즘에도 뭐, 그, 원래 그 여성적 특성이나 남성적 특성이 원래 크로스 교차되어 있죠. 남성 속에도 여성성이 있고 여성 속에도 남성성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종래의 무명 형태로 봤을 때 철학은 거의 그 이 철학과 작곡 뭐 거의 그 여성보다는 남성의 전유물 입니다. 이게 남자라는 게 꼭 이 남성이라고 볼 수 있죠. 남성성이다. 남성. 뭐 제가 하는 말에 이제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하면 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흔히 뭐 서양 철학자로서는 그 하이데거의 뭐 그 어떤 뭐 애인 연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한나 아렌트라는 그 여성 철학자가 대단한 철학자죠. 그 사람이 그 특히 그 인간의 그 전체주의의 속성에 대해서 전체주의에 빠질 위험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잘한 정치 철학자죠. 대단한 철학자죠. 한나 아렌트라는. 하이데거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거기서 훈련을, 철학교 훈련을 많이 받았죠. 뭐 그 여성을 빼고는 별로 뭐 딱 두드러진 철학자가 없어요. 또 뭐 굳이 얘기를 하면 뭐 샤르트르와 어떤 계약결혼 했던 그 보바르, 그러니까 보바르가 있죠. 근데 뭐 그 이외에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 보바르와 그 하나 아렌트가 이제 두 명인데 뭐 그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남자 남성의 전유물이 이런 말할 수 있어요. 왜 이 철학과 작곡이 철학과 작곡이 남성의 전유물이냐 이렇게 이제 보면 역시 라이팅하는 그 이 글을 쓴다는 것은 뭐 소설과 이건 또 철학과 작곡은 소설과도 좀 달라요. 소설가는 뭐 훌륭한 그 여성 소설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묘하게 그 굉장히 로고스적인 작업이고 라이팅하는 작업은 그 매우 감성적인 여성은 좀 싫어하는 것 같아. 여성 그 대신 시를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마치 시를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는 그 프레이어, 프레잉, 그 연주라 그러는데 연주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퍼포먼스를 좋아한다면 여자들은. 그러니까 반대로 그 철학이나 작곡은 컴포지션이거든요. 컴포지션. 그러니까 구성을 해야 되고 컴포즈 작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성이 이제, 여성 철학자와 여성 작곡가가 이제 드문 이유입니다. 그런 거 이제 성적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종래의 이제 얘기고 앞으로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결국 이러한 것을 끌고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면 한국의 철학이 왜 없냐 했는 것을 상징적으로 페니스가 없는 한국 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팔러스는 이게 문화적인 이제 변수를 많이 넣어가지고 이제 팔러스라는 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보면 한국 문화는 굉장히 여성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성성이. 그래서 이걸 조금 그 얼른 보면 야박하다 싶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철학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페니스라는 게 남성성이죠. 남성성이 없는 한국 철학, 한국 문화는 자기의 언어가 없어. 언어가 없어. 꼭 중국의 언어를 가져오고 또 서양의 언어를 가져와서 얘기한단 말이야. 그 서양 철학, 동양 철학의 여성성 구실을 한단 말이야. 페니스가 없으니까 여성성의 구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문화의 전체적인 하나의 그 그림입니다. 한국 문화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 페니스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흔히 뭐 락강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락강식.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락강식으로 말하면 이 자기 언어라는 건 심볼이 락강이라는 건 세계를 뭐 상징계,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이렇게 이제 얘기인데 상징계가 언어계통이 언어계통이야. 그 우리 스스로의 철학적 언어가 없는 거야. 항상 그 중국 언어를 빌고 중국 한자를 빌리고 영미의 어떤 단어를 빌려서 하는 거야. 그건 이제 상상계에 머문다 그래. 락강식으로 말하면 한국은 상상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인데 상상계라는 게 바로 또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관계하는 그 어린아이는 그 이 상상계가 처음 출발할 때 계속 어린아이는 어머니와 관계를 하잖아. 어머니를 관계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어머니와 자기를 그 헷갈리기도 해요. 결국 어머니가 있어요. 자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그게 뭐 어머니가 여성성 아닙니까? 상상계에만 머물면 그 어린 갓난아이가 어머니와의 관계를 하는 영역에 머무는 거라. 문화적으로 그렇단 말이야. 우리가 상상계에 머무르고 있어. 자, 다시 말하면 상징계로 못 넘어온 거야, 우리가. 그래서 그 이 락강식으로 이야기하면 상상계가 있고 상징계가 있고 실제계가 있어. 실제계. 이 상징계로 와야 이게 이제 심볼이거든. 심볼이란 게 이제 언어예요. 언어를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심볼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심볼이라면 그냥 언어와 다르게 상징이라 할 때는 좀 포괄적이죠. 그러나 어떤 언어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어머니, 상상계는 어머니와 어린아이 관계가 많이 머무는 그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여성성이죠. 우리 그 한국인이 여성성에 매달려 있단 말이야. 그 실제로 뭐 그 한국 남자들은 거의 그 어머니를 뭐 굉장히 높여보잖아요. 이상하게 아버지는 좀 싫어해요. 싫어해. 아버지는 뭐. 근데 사실은 서양에도 뭐 아버지하고는 뭐 아들이 경쟁하는 관계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부자지간에 경쟁하는 관계도 동양도 그렇긴 해요. 근데 서양에는 결국 자기 아버지를 물리치고 자기 세계, 아들이 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이 언어를 만들고 자기의 법을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동양은 어떻게 돼요? 이게 그 한국 문화가 이제 자기 언어, 자기 법을 만들지 못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철학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머니 상상계에서 머물고 이쪽으로 상징계로 못 넘어온다. 이게. 상징계로 넘어와가 다시 실제계로 가야지 이게 존재론의 세계야. 그러니까 존재론의 세계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상상계에 머문다고 존재론의 세계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오히려 언어를 충분하게 자기 언어를 가졌을 때 오히려 이걸 극복하면 이제 실제계로 갈 수 있단 말이야.
말하자면 그 이게 하나의 극복의 과정이에요. 극복의 과정. 이렇게 보면 상상계에 그냥 머무르면 철학을 할 수가 없어. 상징계로 가야 돼. 이게 언어의 세계니까. 상징계로 간 뒤에 그 다음에 상징계를 버리는 거야. 가야지 버리지. 가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뭐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존재론의 세계라는 것은 이게 허위일 수가 많단 말이야. 상징계를 거쳐야 존재론의 세계로 가는데 우리는 이제 상상계에 머무고 있단 말이야. 상상계. 그래서 그 락강식으로 말하면 우리 상상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여성성, 모성성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철학을 할 수 없는 거야. 아, 그렇게 보면 좀 비관적이 되죠. 그죠? 철학을 할 수 있냐, 없느냐의 문제에서. 이거는 이제 그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대자적으로 반성해 보는 거야. 우리 반성해야 철학할 수 있잖아. 반성을 안 하고 매일 떠들면 철학을 못 해요, 결국은. 남의 철학을 자기 철학인 양 받아들인다면. 쉽게 말하면 남의 페니스를 자기 페니스로 착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산다고 철학을 할 수가 없어, 절대로.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상징계, 우리 스스로의 언어 체계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상상계에 머물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이 상징계를 그 일종의 비약해가지고 요새 이 존재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 비약하면 철학을 결국 못하는 거야. 이 동양의 약점이 뭐냐면 존재 무의자연, 도학 무의자연, 자연의 세계를 그냥 좋아하면 과학을 할 수 없잖아요, 과학을. 상징계를 거치고 존재계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자면 도학도 새로 돼야 되는 거야. 과학을 거친 도학이 돼야 되는 거야. 과학을 거친 샤머니즘이 되지. 과학을 거친 도학이 되려고 그러면 상징계를 거치고 존재론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막 존재론에 들어오는 걸 마치 상상계에서 마치 존재론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기반한단 말이야. 우린 스스로를 철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을 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기반합니다. 이 말은 마치 페니스가 없으면서 페니스가 있는 것처럼 기만하는 거야. 자, 알고 보니까 다 서양의 페니스고 중국의 페니스란 말이야. 즉, 남자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침략 당하고도 무슨 뭐 매일 중얼거리고 있죠. 꼭 남을 침략하고 정복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러한 어떤 역학 관계를 알아야 우리 철학을 세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철학계에서 지난해 뭐 발표도 했는데 우리 철학을 반성하는 입장에서 제가 뭐 몇 차례 철학계에서 기조 강연을 했어요 했는데 흔히 뭐 최근에 둥지 철학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나 있는데 그 이걸 이제 동서 철학의 비교의 관점에서 제가 볼 때 둥지의 철학은 철학이 아니야. 서양 철학 혹은 동양 철학을 요약 정리한 거란 말이에요. 요약 정리. 자기 철학이 없단 말이야, 둥지라는 게. 마치 그 여성의 보좌인처럼 자기 철학이 없는 거야. 자기 페니스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의 철학을 다 모아가지고 서양 철학, 동양 철학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이해 다 하고 이해를 다 하고 만들어낸 게 둥지의 철학이라. 둥지가 무슨 철학이야. 그냥 받아주는 그릇밖에 안 되지. 그릇 위에 철학을 내놓을 철학이 그 그릇 위에 얹어놓을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지. 둥지만 있다고, 그릇만 있다고 철학이 되는 거 아니죠. 이제 그런 걸 제가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알고 보니까 한국 문화적 특성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한국 문화적 특성과. 제가 이야기하는 건 어떤 개인, 철학자 개인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우리 문화 전체를 바라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철학을 하지 못하는가가 바로 드러나는 거죠. 그게 세계 철학, 동양 철학, 세계 철학의 보좌인어 구실만 한단 말이야. 페니스가 없어, 그래서. 그래서 자기 철학, 자기 언어가 없으니 결국 남의 식민지가 된 거야. 철학적 식민지야, 그게. 철학적 식민지. 정치적 식민지는 뭐 억압을 당하니까 내가 식민지라는 걸 알지만은 철학적으로 식민지를 당하면
그게 식민지를 다한지 몰라. 내가 그 철학을 안다고 생각해. 헤겔 철학, 니체 철학을 알면 내가 그걸 안다고 떠들어요. 내 헤겔 철학 많이 알아. 니체 철학 많이 알아. 이렇게 떠드는 거야. 그 철학적 식민지야, 그게 바로. 이 철학은 형이상학적인 그 언어에 의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마치 식민지가 아닌 것처럼 사대하고 동양철학, 서양철학, 중국철학, 서구철학 이렇게 하는 것이 철학하는 줄 알아. 이것은 마치 여성이 남성의 식민지가 되는 것과 같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 페미니즘과 사회주의가 우리 철학의 풍토에 굉장히 맞는 이유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성성이죠. 우리가 문화적 여성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철학을 하지 못하고 철학의 페니스가 없는 거죠. 받아주기만 하는 거죠. 받아주기만. 조선조에는 뭐 주제의 성리학만 가져가 우리 그 철학인장 계속 그 떠들었잖아요. 결국 나라 망했죠. 그럼 식민지가 됩니다. 철학이 없으면 결국 식민지가 됩니다. 그 마치 흔히 뭐 비유적으로 보면 여성이 남성이 식민지가 되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 언어가 있을 때 페니스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여하튼 그 우리의 언어를 만들어야 되는 우리 상황이 있어요. 상황이 있는데 이 남북한의 경우에 주체 사상이라는 건 나름대로 자기 페니스야. 그 남쪽은 없어 지금. 근데 대개 보면 이 뇌가 없는 자궁과 같아. 뇌 자궁이나 자궁 뇌와 같단 말이야. 받아주기만 해. 계속 받아주는 거야. 동서철을 다 받아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철학적 주체성을 찾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그 남북한 문화가 문화 능력을 키우고 철학적 제대로 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철학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걸 못 만들면 철학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자생 철학은 여성 철학이 되거나 자궁을 중시하는 철학이 되거나 보조인어의 철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철학이 아니고 그러한 걸 기조로 철학을 만들 때 한국 철학이 되는 거야. 이걸 뭐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언어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한국 철학의 기표는 여성 철학이야. 그게 뭐 우리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인과 관계에도 있죠, 그죠? 여성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 내용은 여성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 여성성도 우리의 언어에 의해서 철학화 할 때 철학이 되는 거지, 가만히 여성성 그대로 있는다고 철학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철학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없는 겁니다. 우리 철학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정리가 되지 않아. 그래서 식민지 실증사학이 막 강단사학의 주류잖아요. 왜? 우리 철학이 없기 때문이야. 우리 철학이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 역사가 없죠. 자기 스스로 그 역사를 쓸 힘이 없는 거야. 일본이 만들어 놓는데 그 기대해 가지고 뭐 조금 붙이고 이런 그게 불과하다고. 역사의 근간 사관이 없단 말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그 역사의 사관을 만들 때 어떤 형태든 만들어내야 되죠, 우리가. 식민지 사학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 철학을 기초로 한 역사를 쓸 수 있어야 돼. 라이팅 할 수 있어야 돼. 입으로 백날 떠들면 소용이 없어. 입으로 떠들면 안 돼. 글로, 철학적 책으로, 역사적 책으로 쓸 때 그게 힘이 있는 겁니다. 입으로 떠들면 안 돼. 라이팅 하는 힘을 이제 길러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제 뭐 경제력이 올라갔으니까 나는 그 라이팅 하는 힘, 쓰는 힘이 이제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흔히 그 지금까지 상징적으로 얘기했는데 남성성은 이제 페니스로 이제 상징할 수 있어요. 이게 알음, 남성성이 이제 알음이 있고 철학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서양이 주로 하는 거야. 글쓰기를 해야 돼. 시를 뿌려야 돼. 글씨, 왜 글씨입니까? 글은
그런 시란 말이야, 시. 내가 쓰지 않으면 시가 없는 거야.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글을 써야 된다고. 그래, 글쓰기가 시뿌리기야. 이 펜, 글을 쓰는 거야, 펜. 펜이 페니스고 펜슬이 페니스야, 쓰는 거야. 백지에 쓰잖아. 이게 철학이 이제 머리 쓰기, 머리를 써야 된단 말이야, 이게. 작곡을 할 줄 알고 철학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머리 쓰기. 이게 사냥하기와 관련이 있고, 전쟁놀이와 관련이 있고, 이게 도구적, 세계를 도구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고, 이게 이제 침략, 집약이 권력이 되고, 역사적 존재가 돼. 남성이 있어야. 과학, 수학, 철학자가 나오고, 작곡가가 나오고, 문명, 존재자적 특성이 있단 말이야. 이 우리가 남성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지배, 남의 나라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페니스가 없는 한국 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없으니까 쓰지를 못하는 거야. 그저 그 중국이나 서구에서 써놓은 책 가져가고 매일 그 떠들죠. 매일 그 외우고 무슨 뭐 암송하고 외우고. 찬송하죠. 외우고 찬송하는 거야. 중국 철학, 서양 철학을 찬송한다니까. 종교처럼. 몇 장 몇 줄 그러면서 찬송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 남성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철학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걸 인식하면 우리가 또 앞으로 이제 쓸 수 있겠죠. 여성성이랑 이제 버전인데 삶에 생활하기, 글쓰기 대신에 아이 낳기, 머리 쓰기 대신에 신체 놀이죠. 이게 도학에 가까워요. 사냥하기, 음식 만들기, 이게 이제 이분법으로 나누면 되게 전쟁 놀이, 가정에, 가정 놀이죠. 침략, 집약인데 침략을 견디기라. 우리 침략을 견디는데 잘 하잖아요. 은근과 끈기라고 하잖아요. 역사적 존재인데 여성은 신화적 존재예요. 구술을 좋아해. 말만 하면 안 돼. 문자를 써야 돼. 과학자보다는 예술가, 시인이 많죠. 우리나라에 시인이 많잖아요. 시인이 아닌 한국인이 거의 없어요. 다 시인이 한국인은. 근데 수학자나 철학자나 과학자는 드물어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작곡자보다는 연주가를. 작곡은 창조를 하잖아. 연주는 뭐야? 작곡한 걸 재생산하는 거야. 작곡한 걸 그대로 연주하는 거 아니야. 재생산이란 말이야. 퍼포먼스란 게. 자연적 존재적 특성이죠. 근데 일단 남성적 특성을 가서 이걸 써야, 라이팅 해야, 그 다음에 우리의 여성성이 빛난단 말이야. 빛난다. 우리가 빛나는 거야.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이게 확보돼야 이게 빛나는 거예요, 거꾸로. 아, 집안에 여성이 빛나려고 하면 어떻게 돼? 남자가 있어야 여성이 빛나는 거야. 여성 혼자 있으면 안 빛나. 오히려 이런 서양 철학의 특성인 남성성 이걸 우리가 배움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여성성의 특징, 자연 존재적 특성이 빛난단 말이야. 그래서 철학을 통과해야, 과학을 통과해야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 옳고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거쳐야 이것이 더욱더 빛난다는 말이야. 우리의 장기가 있잖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기가. 시인, 예술가, 연주가. 이 좋잖아요. 얼마나 평화로워. 그래서 본래 자연에 자연에 그냥 머물지 말고 이 자연과 철학의 세계를 넘어가서 다시 우리가 도학, 자연과 도학을 긍정할 때 바로 우리가 이제 한국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긍정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이 페니스가 없는 한국 철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페니스를 되찾고 그걸 되찾음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여성적인 특성, 평화적인 특성, 평등적인 특성, 그걸 추구하는 그 특성이 빛이 난단 말이야. 이거는 마치 한 가정에 남성이 있어야 여성이 빛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성성, 페니스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떠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철학할 수가 없어. 작곡할 수가 없다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남성성을 이제 우리가 다시 되찾고 그 다음에 여성성을 더욱 빛나게 해야 돼. 그래야 이제 세계 이제 무대에 이제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성성과 여성성에도 장단점이 있어요. 남성성이 좋은 점은 정치력이에요. 정치를 잘 하는 거죠. 위정을 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정치를 잘 해야 되는 거죠. 발을 정자. 정치는 발을 정자 정이 잘 해야 되죠. 여성성이 좋은 점은 뭐야? 헌신, 봉사하고 사랑하는 거죠. 근데 남성성이 나쁜 점이 뭐야? 폭력이야, 폭력. 그건 남성성 아니야. 여성성의 나쁜 점이 뭐예요? 질투도 질투. 그러니까 남성성의 좋은 점과 여성성의 좋은 점이 만나야 좋은 문화가 되는 거죠. 남성성의 나쁜 점, 여성성의 나쁜 점, 그 폭력과 질투에 사로잡히면 나쁜 문화가 되는 거야. 정치력, 발을정자 정치를 잘하고 또 여성은 헌신을 잘할 때 좋은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성성의 좋은 점, 여성성의 좋은 점을 우리가 취할 수 있어야 돼. 그 반대가 되면 안 좋단 말이야. 우리가 앞으로 밝은 미래를 이끌어가려면 남성성의 좋은 점인 정치력과 여성성의 좋은 점인 헌신과 사랑을 중심으로 이제 사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만 있어서도 안 되고 여성만 있어서도 안 되죠, 그죠? 근데 이 남성과 여성은 굉장히 심보릭한 용어입니다. 남성성이란 게 지금 흔히 페니스 팔러스라 했지만은 이게 상징적인 용어라. 남자만이 남성이 아니야. 여자만이 여성이 아니고 남성성, 여성성으로 말하면 이제 좀 더 정확한 말이겠죠. 그래서 남자는 역시 페니스 팔러스에서 신을 느끼고 어떤 면에서 공격에서 신을 느끼고 여성은 보좌인에서 신을 느낀다. 신체, 온몸에서 신을 느끼는 거야. 결국 인간은 인간이란 것은 하늘과 비교했을 때 전부 하늘의 신부야. 반대로 말하면 뭐야? 신은 결국 인간의 신랑이야, 신랑. 그래서 이 성경 같은 데도 보면 이 인간을 신부로 이제 말할 표현하는 게 많아요. 원래 신이 신랑의 입장이 있고 인간이 신부의 입장이 있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랑이 돼야 돼. 페니스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철학이고 작곡이야. 우리나라에 철학과 작곡이 없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페니스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결국 보면 이제 모든 여성의 임신, 여자는 임신하는 존재, 임신은 무염수태다. 모든 남성의 깨달음은 무리열반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여성의 임신은 다 신성한 것이란 얘기야. 남성의 깨달음도 다 신성해. 허점이 없단 말이야. 무염, 오염된 게 없다. 무루, 새는 게 없다, 이게야. 그래서 남성성, 여성성으로 볼 때는 무염수태. 여성의 무염수태, 남성은 무리열반에 도달해야 남자와 여자가 전부 일종의 자기 깨달음에 도달하고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상징적 이제 언어 할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게 보면 여성성과 남성성을 잘 달성해야 돼. 여성성과 남성성이 좋은 남성성, 좋은 여성성이 결합될 때 한국 문화가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남성성과 여성을 동시에 가져야 또한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만나야 자손을 낳듯이 남성성과 여성성이 배합이 잘 돼야 음양이 잘 맞아야 좋은 자손이 생기듯이 좋은 문화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밝은 미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문화에는 페니스가 없다. 페니스가 없는 한국 철학을 가지고 조금 자기 반성을 해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철학이 있으려면 철학과 작곡을 하려면 페니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용어는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꼭 남자 여자, 피지컬한 남자, 피지컬한 여자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걸 잘 심보릭하게 이해를 하면 한국 문화의 힘을 얻고 미래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성적인 특성의 문화가 더 빛이 나게 할 수 있어요. 남성성을 가질 때 빛이 날 수 있다. 그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